곰의 불량 가득 중화 게살 볶음이에요. CJ 거고, 구매라고 써 있네요. 가격은 그렇게 싸지 않은데,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 샀어요. 냉동실에 있어야 되는데, 지금 냉동실을 꽉 차서, 상온에 놓고, 이제 볶아야 되는데, 전자레인지 데필 거예요. 이렇게 해서, 어휴, 양이 많네요. 예, 다 하죠, 뭐. 귀찮죠? 저장해 놓기가. 아이고. 그래서, 이제, 아, 전자레인지 해 먹어도 되네요. 7분이라고 하네요. 이게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겠죠? 그래서, 7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대충. 근데 지금 상온 상태이기 때문에 7분 하면 너무 좋아하고, 어렸을 때는 7분이고, 아니, 지금 괜찮으니까 한 3분, 4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아, 가까이 보여드려야죠. 상태. 파가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. 굉장히 꼬슬꼬슬하게 예쁘게 됐어요. 냄새도 나쁘지 않고, 저는 기름 냄새나 이제 고기 냄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게가, 그죠? 생선이 이제 주 재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이제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. 여기다 기름을 쳐도 괜찮다니까 올리브오일이죠? 올리브오일. 조금 쳐볼게요. 이렇게.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오일. 과연 어떤 맛일까?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. 심지어 이제 그 저것도 있기 때문에 고추, 그쵸? 고추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가죠. 섞어주고 살짝. 다못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서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맛은 약간 그 냉동에서 나는 좀안 좋은 맛이 약간 나긴 해요. 이제 먹어봐야죠, 계속. 근데 좀 아쉬워요. 조금 이제 자극적인 맛이어야 되는데, 저희가 이제 계란에다가 이제 밥을 볶잖아요. 딱그 맛이에요. 게맛살 이제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, 씹히긴 하네. 뭔가 씹히는 느낌은 나요. 이게? 조금 자극적인 그런 맛이었어야 되는데,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이제, 나쁘진 않아요. 그 이유가, 막 그렇게 그 돼지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근데 맛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 돼지 향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. 돼지 기름으로. 근데
이제 고기 비릿한 그런 게 나죠. 근데 이건 안 나요. CJ나 비비고는 깔끔해요. 그게 특징이에요. 조금 이제 뭐 비벼 먹는 매콤한 소스 같은 게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. 조금 더 기름진. 그리고 고추 얼마 안 하니까 고추를 더 넣었어야 돼요. 저라면 더 넣었어요. 어차피 이거 하나로나 두 개로나 똑같거든요.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노인들 드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냥 계란 볶음 맛이니까. 좀 커버를 보고서는 이제 자극적인 맛이라고 생각해서 맛있지 않을까 근데 속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김치를 땡기게 하는. 이게 맛을 이렇게 만드는 게 계란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. 어디서? 그러니까 담백함을 내기 위해서 다른 재료 섞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. 물론 이제 후라이팬에 구우면 맛이 질려지겠죠. 근데 비싸요. 그래도 이제 애들은 먹겠네요.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네요. 그렇다는 건 뭐죠? 잘 만들었다는 거. 최악이 짠 거죠. 짜거나 너무 매워버리거나. 그리고 색상도 그 예쁘진 않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고추는 좀 작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. 꼭 맛있네요. 고추는 좀 작게 자르고. 다 먹었죠?
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그래서 CJ 볶음밥 먹어봤는데 너무 심심해서 좀 아쉬웠고 그쵸? 색상이 좀 그래서 어렵고 고추가 너무 안 맵네요. 약간 고추가 청양고추 같이 약간 매워도 나쁘지 않을까 그죠?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. 소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소고스를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